봅시다. 625번. 나는 상관없거든. 이런 거 질문 받아도 나면 머릿속 계산해놓은 그만이니까. 니들이 이제 이거 계산을 하려면 식을 써줘야 되는데. 식 쓰지 마. 한번 해볼까? 수의 절정은 뭐부터 하나? 부부터야? 부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써줬고, 플러스 3이랑 3분의 7이랑 곱하면 얼마야? 네. 바로 계산하면 시작?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죠. 이거 아대잖아. 약분 돼야 되지, 그치? 부는 마이너스고. 2번 다시 한번 시도. 다시 한번 시도. 자, 얘야. 약분 되는 거 생각, 약분 해봐. 얘랑 얘랑 약분 되지? 그죠? 자,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해야 되지. 우선 일단 틀렸네, 벌써. 플러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에? 18분의? 5.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얘랑 얘랑 약분되네? 얘랑 얘랑 약분되고? 그럼 얼마야? 3분의 4. 다음에 여기 3분의 4. 그럼 얘랑 볼까요? 역수치 해줘야 돼? 오, 역수치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플러스? 오. 오. 플러스 9. 9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 얘는, 오! 일단 부호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7분의 2 나누기. 플러스 9분의 10인가요? 곱하기 뭘로 보이면 돼? 10분의 9로 보이면 돼. 10분의 9로 보이지 않는다면. 약분이 보통 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약분시켜버리면 돼? 얘랑 얘랑 약분시켜버리면 되지, 그냥. 맞냐, 맞냐. 역수 취업보니까 어차피, 이거 3이고, 이거 1이고, 이거 5니까. 얘랑 곱해지, 그치? 15분의 1. 1인데, 부호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계산까지 암산하려면 하지 마요. 그렇죠? 암산의 목적이 있지 맙시다. 계산 속도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수를 자꾸 떠올리고 지우지 말라는 취지예요. 전략을 생각하려면 마음에 드냐?